아빠, 우리 회사 팔려요? 무슨 소리야, 아침부터. 왜 갑자기 실사단이 온 회사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? 그거야 다 쓸데가 있고 필요가 있으니까. 얼마에 넘기실 생각인데요? 뭐야, 벌써 매각 금액까지 얘기가 나온 거야? 또 나만 모르고 진행 중이었어?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맨날 그렇잖아요.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맨날 나만 왕따. 아버지랑 치영이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. 이번에 회사 팔리면 나 분명히 지분 있어요. 소노 런칭, 끌레르메리 런칭. 그거 다 내가 한 거예요. 아시죠? 저도요. 넌 뭘 했는데? 막내로서 팀에 활력을 주고 연골에 파스 뿌려가면서 까대기도 하고 그런 잔무를 알아서 해주니까 영훈이 누나가 큰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거든. 일종의 후방 마크랄까? 야, 전방에서 확실히 마크를 했었어야지. 어디서 실습생 주제. 아, 전방에서? 그럼 우리 둘 다 아니네. 영훈이 누나네. 그렇죠, 아버지. 영훈이 누나한테 지분 주셔야겠는데?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. 하영원 팀장입니다. 들어와. 이봐, 이봐. 어? 우리 하 팀장님 혼자 지금 일 다 하고 있는 거. 라파엘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? 그쪽에서 답은 왔고? 아직이요. 뭐 이것저것 요구 사항이 많은 모양이라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리해서 이번 주 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. 그래, 알았다. 나가봐. 왜 무슨 할 말 있어?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, 대표님. 매각설 얘기라면 그거 내가 벌써 일절 읊었다, 영날. 상대가 외국 회사라던데. 그래? 외국 회사? 외국 회사였어요, 아버지? 시끄럽다. 그 괜한 경고망동들 하지 말고 라파엘 건이나 잘 진행해.